다음에 그 40번 몇 번? 40번 보면 합의 해제 해제 계약. 여러분 해제는 몇 개 있노? 세 개.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그건 두 개는 한 사람. 합의 해제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늘 한 거 있죠? 천일생 특허. 최고 이자 손해배상. 법정 해제는 다 있고. 약정은 뭐만 있고? 이자만 있고. 합의 해제는 셋 다? 없다. 그러면 합의 해제는 맨 끝에 갑니다. 이자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간다. 합의 해제 맨 끝에 뭐 없다? 이자 없다. 반환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오. 여러분 이자 붙이는 거 어느 거? 법정과 약정에서만 이자 붙인다. 그 다음 41번 역시 합의 해제된 경우 맨 끝에 간다. 이자 없고 합의 해제는 아까 최고 이자 손해배상 셋 다 없다. 합의 해제는 뭐 이자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41번 X 최고도 없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제3자 보호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법정 해제, 약정 해제, 이건 한 사람, 합의 해제, 최고, 이자, 손배, 해제 시 제3자 보호. 요거는 셋 다 있고, 요거는 이자만 있고, 최고, 손해배상 없고, 합의 해제는 셋 다 없고, 제3자 보호는 셋 다 있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그럼 42번 끝났잖아요. 합의 해제도 제3자 보호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꼭 나온다 이게. 그 다음 43번 어디에다 끊노? 적지 마라. 이게 다 있다. 노트에. 예, 적지 마라. 이런 거. 아, 어디에 있다 하는 거 말면 되지. 그걸 막 일일이 적고. 아, 노트에 있는가 보다. 자, 43번. 어디에 끊노? 경우 끊어야지. 중도금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니까. 이거 실권약관 특약이지. 무슨 약관의 특약? 그럼 실권 약관의 특약은 두 개죠. 중도금과 잔금이 있잖아요.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겨버리면 무슨 시? 즉시 자동 해제. 맞습니까? 예. 근데 잔금 날짜 넘기면 해제한다. 실권 약관. 잔금 날짜 돼도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이행지체 빠뜨리면 일방이 먼저 등기서류 제공 시. 무슨 서류 제공 시? 등기서류 제공 시. 그래도 잔금을 안 주면 비로소 해제. 자동 해제. 중도금은 날짜 넘기면 해제한다. 날짜 넘겼다 무슨 시? 즉시 자동해지. 그건 지금 중도금이지, 중도금. 43번 제목 붙이면 뭐 중도금에 실권약관. 44번 4번은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 특약이지. 무슨 약관? 실권 약관이라고도 하고 실권 약관 특약. 그러면 43번은 무슨 금에 대한 실권? 중도금. 44번은 잔금. 근데 부동산에서 그럼 잔금 날짜 넘기면 해제하는 걸로 했다. 그럼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지체 아니다? 와, 동시행. 그럼 누가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 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다 줄치노? 다섯째 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하여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끊고 그 다음에 무슨 제공하여?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무슨 지체? 이행 지체 빠지게 하였을 때
맞습니까? 예, 그때 비로소 무슨 해제? 자동 해제 된 거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했다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은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라고 볼 수는 없다. 오, 됐습니까? 예, 누가? 매도인이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서류 제공해가지고 무슨 지체 빠뜨리지 않는 한, 이행지체 빠뜨리지 않는 한, 날짜 지난 것만 가지고는 자동 해제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그런 걸 이렇게 한다고. 그 수업 시간에 행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가 해준 게 전부 다 판례라고. 판례 따로 해야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수업 행거 자꾸만 집에 가서 들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5번 주어 채권은 이행 채권은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채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 때부터 상당 기간 하면 해제권이 뭔다? 발생. 맞죠? 기간을 짧게 떠나고 해도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권해도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 46번 최고기간을 경과하면 끊고 계약이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경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요거 아까 했죠. 최고하면 우리 아까 조건하면서 했죠.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하냐면 이행하려면 내가 해제하는 걸 하겠다 하는 정지조건 불이행을 정지조건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원칙은 해제해지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그런 경우는 조건 붙이더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렇지. 그게 지금 46번. 그래서 셋째 줄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경우 끊고 그 기간 경과로 계약은 뭐 해제된 거로 보아야 한다. 오. 이걸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무슨 이행을?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 그걸 불이행을 정지조건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 여러분 최고하는데 최고하는데 과다하게 최고했다고. 어떻게? 과다하게 최고하면서 그 과다한 을토당토하는 가당 금액을 주지 않으면 됐습니까? 당연히 뭐 하겠다? 해제하겠다. 그래서 맨 끝으로 갑니다. 맨 밑에서 넷째 줄 과다 정도가 뭐하고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뭐 분명한 경우 끊고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고 그 최고가 뭐하고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의 투자본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런 거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다하게 내가 예를 좀 내가 지금 지급해야 될 게 한 10개만 되는데 한 100개 정도 최고하고 그 100개 안 주면은 받지 않을 거라는 게 뭐 할 때는 분명할 때는 그러한 최고는 유효무효 무효. 그다음 48번 여러분 미리 이행 안 하겠다. 다시 뭐? 미리 이행 안 하겠다. 의사표시한 때. 자, 미리 이행 안 하겠다. 의사표시하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예. 미리 뭐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한 때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으나 출치입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한 것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뭐? 적법 절차를 거쳐서 뭐 했다? 철회했다. 그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뭐 된 경우? 철회. 그럼 미리 의사표시한 게 있다 없다? 없지. 철회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로 가는 거지. 정상으로 가는 거지. 하면은 다시 뭐 후에? 최고 후에. 다시 미리 의사표시했다가 그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데 미리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뭐 했다? 적법하게 뭐 했다? 철회.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던, 그러면 오리지널처럼 뭐 후에? 최고 후에.
어디다 줄치노? 거절의 의사를 표시가 적법에게 뭐된 경우, 철회된 경우 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갔다. 상대방으로서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을 제공하여 이행을 체관 후가 아니면은 해제할 수 없다. 재밌다고 읽어보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막 해갖고 괴로운 마음으로 보면 괴로운데 재밌다 이거 보면 판례는 재밌다고 이런 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이거 읽으면은 기본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기본 내용이 훨씬 더 공부가 확 된다고. 근데 아예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기본 계약법 한번 민법 전체 판례는 민법 전체 한번 돌아온 사람이 공부해야지. 그럼 만약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판례 들으면 한 개도 모르는 거지. 왜? 이게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한번 돌았으니까 돌았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 잘 모르는데 조금, 아, 그래서 이렇게 하구나, 이게. 자, 그 다음 갑니다. 49번. 핵심 단어. 이행불능.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세 개.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그래서 X.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이행 제공 필요하다가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세 개. 예? 또 나왔네. 이거는 양쪽 다 이행불능. 양쪽 다 이행불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양쪽 다 이행불능. 양쪽 다 이행불능.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해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 있는 자가 해제할 수는 없다. 그게 핵심이다. 문제. 뭐 있는 자가? 귀책 사유 있는 자가 해제할 수는 없다. 근데 해제가 됐다. 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귀책 사유 있는 자가 해제는 못하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해제했다. 해제 효과는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는 있다. 그거 조심한다. 지금 저 말 알아들었습니까? 해제권은 뭐 있는 자는 못한다. 귀책 사유 있는 자는 못한다. 근데 해제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해제했다고 해제하면 뭐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손해배상, 기타 효과 이런 해제 효과는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조심한다. 그 다음 51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근저당권이나 감류. 다시 뭐? 근저당권이나 감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슨 불능이 아니다? 이행불능이 아니고 또 매도인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표시한 경우가 아니란 매수인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할 때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요거 52번 짱 중요. 요즘 잘 나온다. 부수적 채무불이행 줄치고 해제 X 손해배상 O. 꼭 기억한다. 부수적 종 채무불이행, 종된 채무불이행 같은 말, 부수적 채무불이행, 종된 채무불이행 같은 말,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주된 급부 불이행, 두 개,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주는 몇 개? 종은? 한 개. 그렇지. 주된 급부 불이행, 채무불이행 몇 개? 두 개. 종된 채무불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같은 말 몇 개? 한 개.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53번 아까 그
50번은 아까 귀책 사유 있는 자는 해제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귀책 사유 없는 자가 해제했단 말이지. 해제의 효과는 아까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 53번. 해제된 경우. 뭐 된 경우? 해제된 경우. 위반한 당사자도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우리 판례 공부하는 거라고. 판례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판례. 아까 했죠. 귀책 사유 있는 자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누가 귀책 사유 없는 자가 해제했을 때 해제권의 주장은 효과 주장은 무슨지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지금 53번. 그 다음 54번. 여러분 54번 해제가 되었을 때 자 등기가 된 상태에 해제가 됐다. 등기 언제 복귀? 즉시. 그럼 제3자 복귀해야 되지만 보호받는 사람 548조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보호받는 사람 무슨 유? 물건유 했죠. 무슨 유? 물건유. 무슨 유? 물건유. 그러면 채권을 양수한 사람 무조건 복귀. 그래서 거기서 54번 어디에 줄 치노? 무조건 앞에 딱 548조 알아서 제3자 끝으로 가야지 무조건. 쭉 다 읽으면 안 된다. 어디에다 줄 치노? 빨리.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 동그라미 채권 자체를 압류 전부한 채권자.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채권유.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 이렇게 한다고. 쭉 읽어갖고 하면은 머리 찌끈찌끈하다고. 자꾸만 핵심 배운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핵심. 무슨 유? 채권유지, 여기는 지금. 그 다음, 여러분 자, 채권을 감유, 채권유. 물건을 감유, 무슨 유? 물건유. 55번. 목적물을 감유한 채권자. 무슨 유? 물건유. 보호받는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56번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물권유입니까? 채권유입니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물권유. 56번 무슨 요건을 갖춘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무슨 유? 물권유. 제3자에 해당한다. 이거 나오면 서비스지 뭐.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원래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고 중견 약방 감초처럼 나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어렵고 천일생이 가르쳐주잖아요. 무슨 유? 그렇지. 그걸 못 찾으면 안 되지 뭐. 그건 선생님 어려워요. 뭐 어려워 하지마 하지마. 땡치워 땡치워. 뭐라? 그러니까 이거 못 찾으면 땡쳐야겠네. 이게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아빠 집 나갈래요. 그럼 가라 나가라. 문 잠가. 안 나갑니다. 그다음부터 집 나가러 뜨면은 진짜 아이를 벌벌 매면 안 되거든. 까짓 거 뭐 학교 가기 싫다 그럼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뭐 한 달 동안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 가면 아이들 막 학교 안 간다고 막 해갖고 시위하거든. 엄마들은 막 벌벌벌 매일잖아요. 야, 학교 한 달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한 학기 가지 마뿌라. 야. 뭐 학교 그만, 가기 싫으면 그만둬라. 와. 검정고 시치면 되니까. 그만.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야지. 뭐 아이들은 안 돼. 엄마가 어떤 약점이랑 아이가 막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아이들은 막 그러거든. 어? 학교 가기 싫다고 뭐 가지 마라. 가고 싶을 때 이야기하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막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지. 뭐 조금 잘못해도 뭐 학교 가기 싫다 안 가도 된다 하루. 근데 안 가면 우리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후회하는 게 그 몇 살 넘어서 알았나? 50 넘어서 알았거든.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우면 그래 안 키울 것 같아. 가기 싫다 그러면 가지 말고. 쉬고 놀고 싶다 그럼 놀고. 근데 아이가 근데
아이가 근데 이제 막 학교 가고 싶다 해갖고 가야 열심히 하면 막 이게 하니까 아이가 인생이 괴로운 거지. 그 우린 너무 몰랐지 뭐. 그치? 그리고 또 공부는 여러분 1등 하면 괜찮다. 또 뭐 1등 안 하고 중간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냥 무슨 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우리 한 아이는 공부 잘하고 한 아이는 좀 하는데 근데 노는 걸 좋아하거든. 그럼 대신 인사 잘하고 뭐 잘하고 성공한다 이게.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면 돼. 공부하기 싫은 대신에 성실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은 노한다. 그럼 작은 놈은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뭐 공부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고 부자 되는 방법은 아까 뭐하고 인사 잘하고 뭐하고 성실하고 하면은 부자 될 수 있다 이게. 어? 근데 이제 성실은 뭐가 성실이냐면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성실이다. 뭐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때.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을 때 발딱 일어나는 것도 성실이다. 뭐 하기 싫을 때? 어, 그거를 네가 이겨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지. 하기 싫다 그냥 하기 싫으면 너는 거지 된다는 거야. 너 공부도 그냥 하기 싫지. 일도 하기 싫지. 뭐가 된다? 거지. 그럼 공부하기 싫은 대신에 일어나기 싫다 그때는 무슨 딱? 빨딱. 그걸 어릴 때부터 연습해야 뭐가 될 수 있지? 부자가 될 수 있지, 안 가면. 그냥 굳이. 그냥 공부를 잘하면 공부하고 먹고 살면 되고, 공부 못하잖아요. 막 아이를 끌고 갈 필요 없다. 그 학교 공부하는 동안 아이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 어. 재밌게 그냥 하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모는 뭐가 돼야 된다? 언덕이 돼야 되거든. 자식이 언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부모 80%는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뭐가 된다? 짐이 돼. 맨날 물어보면은 막 감시자고 공부하는지 아닌지 보고 맨날 뭐 지 인생 지가 살거든. 근데 뭐, 여러분, 그죠?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신천지도 아닌데, 여러분, 어릴 때 그 사주 있죠, 사주. 주역 사주, 그죠? 큰 줄기는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절에도 안 다니고 하는데, 큰 줄기는 맞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아들 두 명인데, 만약에 며느리를 구하면은, 한 명은 서울대 졸업하고,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주가 좋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주 좋은 사람 구합니다. 진짜 한 명은 서울대 졸업하고 사주가 별로다. 한 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주가 좋다. 사주 좋은 사람. 살아보니까 큰 줄기는 맞더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서울대도 졸업하고 카이스트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 서울대 졸업하고 LG 연구소에 있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주가 안 좋으면은 난 끝에 그 어릴 때부터 사주가 안 좋다더라고.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 작은데 아니 젊었을 때는 잘 나갔지 뭐. 근데 지금은 마누라하고도 헤어지고 아이하고 서울 반지하에서 산다고. 그냥 한 번씩 형님 만납시다. 안 만난다 와. 옛날에는 엄청나게 무시했거든. 엄청나게 무시했다고. 어? 했는데 지금은, 아, 형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형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인생을 알았다. 인생을 알았든 말았든 니 혼자 놀아라. 그냥 뭐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한다고 해서. 항상 뭐 잘하고? 인사 잘하고 성실해라. 그러면은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사 잘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끌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죠? 그 윗사람한테 띌 수가 있거든. 인사 잘하고 하거나 하면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57번.
56번 대학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물건유. 57번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 이 말은 보호받는 제3자 이 말이지. 당사자가 해제 효과를 주장 못한다는 말은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는 한마디로 무슨 유? 물건유. 그렇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물건유인데, 여러분 자, 요거 물건유인데, 그지? 자, 갑이 해제권자다 말이지.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을이 누구한테 팔았다? 병에게 팔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단 말이지. 그럼 이 물건유인데, 물건유가 두 개다. 갑이 을에게 해제 전에 물건유. 뭐 전에? 해제 전에 물건유는 선악불문 하고 그대로 유효. 해제는 말로 하잖아요. 해제 후 말로 하잖아요. 해제인 줄 모르고 선의의 물건유. 요렇게 몇 개? 두 개는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다시 갑이 을에게 뭐 전에? 해제 전에 물건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건유는 뭐의 물건유? 선의의 물건유. 그게 57번. 맨 끝, 그, 넷째 줄 갑니다.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됐습니까? 예.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다음에 해제 사실을 뭐, 몰랐던 제3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누가?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무슨 유니까? 물건 유니까.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오. 누구에게? 누구에 대하여? 그, 빨리, 그거. 제3자. 보호받으니까 해제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유니까? 그렇지. 나왔네, 나왔네, 58번. 해제 법정이든 약정이든 뭐 있다? 이자 있다. 합의 뭐 없다? 이자 없다. 아까 했잖아요. 해제는 하면 두 개지. 뭐 법정이든 약정이든 둘 다 뭐 있다? 이자 있다. 요 있네. 해제 둘 다 뭐 있다? 이자 있다. 합의 뭐 없다? 이자 없다. 있잖아요. 읽어갖고 하면 안 된대. 읽어갖고 하면 안 되고 배운 거 가지고 해야 된다고. 뭐 읽으면 얘 개뿔이다. 배운 거 가지고 하면 다 된다. 수업 시간에 한 거. 무슨 이행 상태 있다? 해제 복귀 무슨 이행? 동시행. 끝. 해제 복귀 무슨 이행? 동시행. 59번. 60번. 이거 일방 예약 완결권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방 예약 완결권은 여러분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 제척기가 몇 년? 10년. 무조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10년이죠. 자, 근데 한 8년쯤 돼가지고, 야, 돈 갚아라. 해가지고 법원에 소송 제기했다? 그럼 8년 된 건 무효. 그때부터 다시 몇 년? 10년. 그걸 소멸시효의 무슨 단? 중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앞기간은 무효로 되고 새로이 진행한다고. 근데 제척기간은, 그 다음에 아까 저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게 소멸시효 중단이고, 갑자기 한 7년쯤 지나가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4년간 일어났다고. 그러면 그 4년 기간만 빼고, 나머지 아까 몇 년 지난 상태에서 전쟁 터졌다 했노? 7년. 4년 전쟁에, 그럼 4년 빼고, 나머지 몇 년? 3년. 그걸 소멸시효의 정지라는 말씀이다. 아까 저 중단은, 아까 앞기간은 무효로 되고, 다시 몇 년? 10년. 소멸시효의 무슨 단은? 중단은, 앞기간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앞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이 진행한다, 이게? 어떻게 진행한다? 새로이. 그지? 진행. 몇 년? 10년. 근데 소멸시효의 뭐, 정지는, 앞기간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예를 들면 7년 있다가 전쟁이 몇 년 터졌다? 4년. 그럼 나머지 몇 년,
몇 년만 지나면 된다? 3년. 이걸 뭐 정지. 알 필요 없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러네. 그래서 소멸시효는 이런 중단 정지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척기간은 전쟁이 터지든 지진이 일어나든 그 기간이 땡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 그걸 무슨 기간이란다? 제척기간.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일방의 양완결권은 몇 년인데, 몇 년? 10년인데, 그럼 뭐 인도바다 점유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몇 년 땡? 10년 땡. 그래서 그 60변의 맨 밑에 가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 몇 년?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위기간이 무조건 기간이 지났다. 상대방이 목적물을 인도바다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기간은 경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제척기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다른 점은, 소멸시효는 뭐도 있고 중단이라는 것도 있고 정지도 있지만, 무슨 기간에서는? 제척기간에서는 중지, 정단 이런 거 없고 땡! 뭐 인도바다가 점유하고 있든 말든 땡! 지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1번. 과실은 주어 끊고. 여러분 항상 과실은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그렇지. 인도하지 않고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것이. 자, 인도 안 했다. 아직 누가 수취하노? 빨리. 매도인. 매도인에 속하나. 인도전이라도 딱 한 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인도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인데 완납. 무슨 납? 완납. 완납한 때는 누구? 매수인. 요것만 예외. 무조건 그 외에는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여러분 그죠? 제가 설명하는 걸 알든 모르든, 아, 수업 시간에 한 것 같아. 그거 돼야 된다, 이게. 수업 시간에 뭐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 전혀 안 하고 저렇게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이게 한번 쭉 집에 가서 동영상 보잖아요. 훨씬 쉽다고, 확 들어온다고. 근데 아까 저 전혀 신짜백이다 팔레 요거 들으면 안 된다. 와, 모른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은 한번 돌았잖아요. 돌았기 때문에 아, 그때 설명한 것 같아. 그럼 기본 원칙, 원칙. 그 다음 62번.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위약금은 무슨 금? 위약금은 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야 될 때,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그럼 계약금을 정해놓은 손해배상금을 정해놓은 거지. 무슨 만큼? 계약금으로 손해배상. 그걸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금을 정해놨다. 무슨 금만큼? 계약금만큼,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뭐해서 입증해서 무슨 배상해야지? 무슨 금 약정을 안 해놓은 경우, 위약금 약정을 안 해놓은 경우는, 그게 어디에 출치냐면은 62번에 세차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고까지 했죠.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만약에 위반하면은 뭐 받고? 돌려받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그렇지, 아니다. 계약 당사 일방이 귀책으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자, 그럼 좋다. 자, 고개 들고.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맞습니까? 백폭이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근데 계약서 안에 매도인이 위반하면 받은 만큼 얹어서, 매수인이 위반하면 뭐? 몰취. 위반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하면 백.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몰취, 위반이나 채무 같은 말이지. 그런 말 하면은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 위약금.
그럼 거기에 지문 줄 쳐야지. 힌트 줬는데 위반할 때, 매도인이 위반할 때, 그 다음에 뭐 매수인이 위반할 때 하면 이건 무슨 금이다? 위약금이라는 말이지. 하였다면 끊고,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 사정이 없는 무슨 배상의 예정, 소행의 예정 오 이렇게 한다고. 문제 쭉 풀 때 이게 막 쭉 읽어서 푸는 거 아니라 또 읽어서 풀면 무조건 시험 떨어진다 했다. 모의고사 딱 풀 때 보잖아요. 쭉 연필로 하고 있죠. 불합격. 끊고 있다 합격. 쭉 읽고 있다 불합격. 딱 보인다고. 딱 모의고사 칠 때. 그 다음 64번 갑니다. 64번 다시 해약금. 해약금은 아까 매도인은 배액을 뭐하고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오.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 착수했다면, 자 중도금 지불했다 이제 무슨 옷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는 안 되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럼 그런 경우는 무슨 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위반해야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6번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계약금.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계약금 그걸 565조 무슨 금? 계약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오. 67번. 67번은 이행 착수 할 때까지인데, 무슨 착수? 이행 착수할 때까지인데, 그럼 이행 착수는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이행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 일부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필요한 전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단순히. 자, 간단하게 이행 착수는 중도금 주는 게 이행 착수죠. 그럼 자, 요 줄 칩니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 요거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무슨 준비? 이행의 준비. 이거는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매도인이 주어갑니다. 무슨 도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체고하고 잔대금 지급 소송을 구하는 것, 요것도 지문 잘 나옵니다. 요것도 이행 착수 아니다. 소송 제기하는 것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다. 꼭 기억한다고. 짱 중요. 최고와 소송 제기,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 그럼 매도인의 이행 착수는 어디로지 뭐고? 등기 서류 제공, 내용 증명 보내는 거. 등기 서류 준비해 가지고 무슨 증명 보내는 거?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이행 착수지. 매도인은 됐습니까? 최고하거나 돈 달라고 최고하거나 됐습니까? 어?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는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수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아까 단순히 이행 준비도 무슨 착수 아니다? 이행 착, 그런 게 이제 지문으로 나온다고. 나중에 문제 할 때 이런 거 줄여서. 그 다음에 아까 위약금은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근데 위약금이 부당이 가하다 하면은 판사는 깔 수 있다. 근데 적다, 자기가 증액할 수는 없다. 체크해놓습니다. 위약금, 과다, 법관, 감액, 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위약금이 부당이 가다 하면, 자, 아까 위약금으로 했다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했다더라도 무슨 착수전까지는? 이행, 또 해약금처럼 배액 포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자, 과다하다. 과다한 경우도 해제하는데, 뭐 하는데? 해제하는데, 과다한 부분만 빼고, 됐습니까? 해제하고, 과다한 부분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69번.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해도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어디에 줄치노? 한번 줄쳐봐라.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 하고 어디에? 어디에 동그라미? 매매 계약 동그라미이지.
계약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매매계약이 원시적인 영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끊고, 됐습니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이 말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은, 그럼 손해배상은 언제? 꼭 그거 기억해 놓는다. 불능 당시의 시가를 포준으로. 무슨 불능 시? 이행불능 시, 불능 당시의 무슨 가? 시가. 꼭 기억한다. 계약 체결 당시의 시가 아니다. 무슨 당시? 이행불능의 경우는 무슨 당시? 불능 당시의 시가. 꼭 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판례가 개똥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 요 딱 하면은 한 두 시간에 쫙 보면 신문 보듯이 한번 다 볼 수 있다. 계속. 진짜 이거 한 시간에 50페이지 이래 봐야지. 한 페이지 몇 개 없는데 빨리빨리 한 열 번 본다. 아까 좀, 아, 이거 뭐 세 문장이 한 시간 걸렸다 이러면 두 자로 바보 이러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몇 점인데? 60점. 다독이 중요하다. 정독보다는 다독. 정독보다는 뭐? 다독. 그죠? 선생님 틀리면 어때? 괜찮다. 틀리면 두 개. 아까 맞는 거 여덟 개. 아까 두 개 신경 쓰지 말았더니, 항상 두 개 신경 쓰지 말고 몇 개? 여덟 개. 그래서 다독 밀어붙여라. 이상하다 배운 대로 뭐 해라? 밀어붙여라. 의심하면은 틀린다. 그렇지?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막 의심하고 이러거든.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온다고 또. 그럼 만약에 아까 그 70번은 무슨 불능의 경우에, 이행불능은 무슨 당시, 불능 당시의 무슨 가, 시가. 자, 71번 짱 중요. 몇 번? 71번 짱 중요인데, 여러분 저 우리 그 담보 책임에, 우리 담보 책임에 전부 타인의 권리 해갖고 나중에 누가 돈 다 줬다? 매수인이 돈 다 줬다. 이게 그런 경우 아까 매수인이 뭐이면은, 매수인이 선이면은 이제 이전 못 받잖아요.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알면서도 매도인 능력을 믿고 돈 다 줬지. 그지? 그런 경우는 무슨 죄만? 해제만 있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제척기간은 제한이 없죠. 맞습니까? 예. 왜? 매수인이 이전 못 받으니까. 자, 근데 요거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요기에서만, 다시 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요기일 때만, 이런 경우는 매도인 자신도 몰랐다. 이게 매도인은 누군 줄 알았는데,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거더라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런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도, 누구의 매도인도? 선의의 매도인도 받은 돈 돌려주면서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매수인이 선이면 무슨 배상하고, 손해배상하고 악이면 무슨 죄만? 해제만.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 선의의 매도인도 판 매도인 자체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요거. 그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건 전부 뭐일 때만? 타인의 권리일 때만 그렇고, 일부 타인의 권리 뭐 수량 부족 이럴 때는 매도인은 해제 못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뭐냐면 71번은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되고, 무슨 타인의 권리? 맨 끝에 갑니다. 뭐 일부 타인의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지금 누가 해제합니까? 빨리.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타인의 권리일 때만 그렇다.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온다고.
그 다음 72번 수량 부족. 무슨 부족? 수량 부족. 면적을 기준으로 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 5. 그 다음에 또 73번 여러분 요 73번은 우리 담보 책임에서 다섯 번째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저당권 실행. 여러분 자 1억인데 요 3억짜리 집 얼마 주고 샀다? 3억 주고 샀다 말이지. 그럼 누가 갚아야 되노? 채무자가 갚아야지.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지? 해지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유일하게. 그지?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가등기 됐다가 무슨 등기가 됐다? 본등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씨를 말리잖아요. 씨를 말려갖고 소멸하는 사람도 앞 계약 당사자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똑같다 요거. 가등기가 목적이 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본등기 격려됨으로써 소유권 상실하게 된 경우는 여러분 아까 무슨 건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그게 576조 규정 그대로 뭐한다? 적용한다. 73번도 짱 중요. 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 담보 책임 이것보다는 요 가등기를 가지고 잘낸다. 무슨 등기를 가지고? 가등기. 그 다음 요 아까 3억짜리 집인데 됐습니까? 3억짜리 집인데 3억짜리 집인데 요거 얼마? 2억 5천 주고 얼마? 2억 5천 주고 지금 1억인데 5천은 누가 갖고? 채무자가 갚고 5천은 매수인이 갚기로 했다고. 얼마 주고? 지금 1억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얼마 주고 샀다? 2억 5천. 그러면 5천은 누가 갚고? 채무자가 갚고 5천은? 5천은 누가 갚는다? 매수인이 갚기로 했다고. 근데 매수인은 자기 5천 갚았다. 누가 갚았다? 5천 갚았다. 다시 1억인데 3억짜리 집인데 2억 주고 샀다고. 그런 경우는 채무자 뭐 어쨌든 안 갚았다 실행하잖아요. 누가 갚아야 되노? 매수인이 갚아야 되지. 못 갚았다 됐습니까? 실행당해도 담보 책임 있다 없다? 없지. 누가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지. 근데 이런 경우는 일부는 누가 갖고? 채무자가 갖고 일부는 누가? 매수인이 하는데 매수인은 자기가 갚았다고. 매수인 자기 거는 갚고 누구는 못 갚았다? 채무. 그럴 때 실행했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런 거. 그럼 거꾸로 또 채무자는 갚았는데 누가 갚았는데? 5천 5천씩 갚기로 했거든. 채무자는 갚았는데 매수인이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오케이 그거. 그게 지금 요거. 매수인이 목적물에 건전한 피담보 일부만을 인수하였는데 아까 1억 중에 얼마만 인수했다? 5천.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 이행함. 자 요거는 저 매도인은 갚았다. 매도인. 매도인은 갚았고 매수인 못 갚았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치? 매도인은 자신이 부담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반면에 매수인은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건전당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 잃게 되었을 때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일부는 채무자가 매도인이 갚고 일부는 매수인이 갚기로 했다. 매수인은 갚았다. 매도인 못 갚았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거꾸로 매도인은 갚고 매수인이 못 갚았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온다고. 74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전부 누가 갚기로 하고 매수인이 갚기로 하고 2억 주고 샀다 그런 경우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누가 갚아야 되니까? 매수인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 자 75번도 짱 중요. 경매 절차가 무효.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됐다. 아예 담보 책임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 출치입니다. 그럼 물건 하자로 본다.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물건 하자. 여러분 그냥 하자 담보 책임에는 여러분 이거 있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 우리 뭐 채권에 관한 담보 책임 이렇게 있잖아, 그지? 요 권리 다섯 개 있잖아. 전부, 일부, 수령부죠, 용익적 담보죠. 요거는 물건은 고장났을 때 특정물 한 개만 있는 거. 특정물, 그 다음 뭐, 불특정물. 무슨 물? 불특정물 있죠. 이거는 매수인은 선의 및 뭐, 무과실, 하자 발견일로부터 매달 6월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요 집이 법률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다. 요 물건 고장난 거 요걸로 본다. 요걸 뭐, 하자 담보 책임. 그지? 요거. 그럼 언제를, 그럼 이 불능이냐 아니냐는 언제를 겨는 계약 체결 시, 무조건. 무슨 시?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시. 그래서 그 76분에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 하면 이거 물건 고장 여섯 자 뭐 하자 담보 책임 목적물에 그걸 물 담보 책임 물 하자 뭐 하자 물 하자 그 하자 존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시 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자 일단은 내가 돈 다 줬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자 근데 매수인한테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받을 때는 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대 몇 근데 여러분 요걸 과실상계를 한다 그래서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다시 뭐가 잘못이 있다면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면 이를 뭐하여 참자가 있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다. 무슨 배상이니까 손해. 근데 요거 잘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잘 나오는 거 있죠? 표현 대리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 상계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과실 상계 법률은 요렇게 손해배상 정할 때 쓰는 것이지. 표현 대리에서 과실 상계 나오면 OX, X. 다시. 표현 대리에서 과실 상계 나오면 OX, X. 근데 요렇게 뭐 담보 책임이든 뭐든 손해배상 정할 때 서로가 잘못이 있다 몇 대 몇 참작하여야 한다 무슨 배상 정할 때는 손해배상 할 때는 과실상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여러분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저번에 유치권 설정자하고 똑같다 소유자일 필요도 없고 처분권한 인쇄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만 있으면 된댔다 그 다음에 또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 유효 그치 78번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이 핵심 단어는 뭐 계약이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79번 기간 중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자 쓰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래서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새로운 소유자 맞습니까 예 그럼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물건 달라고 한단 말이지 다시 누가 물건 달라고 하노 새로운 소유자 그럼 임차인은 이제 쓰게 됐다 못 쓰게 됐다 못 쓰게 됐죠. 그럼 임대인에게 종전의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끊고 그럼 누가 위반했습니까? 지금 임대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용하게 할 의무는 무슨 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행불능.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끊고 임차인은 지금 임차인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임차인은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뭐 된다?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 오. 누구한테 줘버려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제3자의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달라 해가지고 원래는 줘야 된다.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대항요건이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그럼 원칙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 새로운 소유자가 달라 해갖고 줬다. 그럼 이제 누구는 사용 못하게 됐다? 임차인. 그럼 해지한다는 말 없이 당연히 뭐한다? 종료. 누구한테 준 경우?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게. 어? 제3자 요구로 뭐한 경우? 인도한 경우. 자, 그 다음. 여러분, 80번.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자, 여러분, 자, 임차인은 쓰기만 되지. 그 목적물이 누구 거냐 하는 것은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다음, 목적물을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기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경우 라이야. 뭐, 라이야. 착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핵심 단어고? 그렇지. 임대인 소유일 걸 특기 계약으로 삼은 경우 라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삼은 경우라가 경우가 아니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라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X.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례 연구라기보다는 지문 연구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막 지문도 바꾸고 출제자도 이렇게 바꾼다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라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아니면은 꼭 임대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임대인 소유라 하는 거 그걸 특약으로 삼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감 청구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있는데 감액 못한다 하는 그것은 강행 규정. 정감 청구권인데 감액 못한다 하는 것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 82번. 여러분 임대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자, 임대했습니다. 82번. 뭐 했다? 임대. 자, 그냥 임차인 임대인은 집을 비워주고 그냥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그걸 안전 배려, 도난 방지 그런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쓰게 쓸 상태만 마련해 주면 되지. 도난 방지, 안전 배려 이런 의무까지는 없다. 그게 지금 82번. 그래서 안전 배려, 도난 방지하는 등 이런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 목적물을 누구 지배하에 놓인다? 임차인. 그 이후에 임차인의 관리하에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임대인은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의무까지 없다. 자,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인도했잖아요. 누가 알아서 관리 수익한다? 임차인. 자, 불났다. 누가 입증? 임차인. 중요하다고 취업 문제 나온다. 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이 뭘 입증? 선관주의 의무 다 했음을 입증. 그래야 책임 안 진다. 다시 누가 점유하고 있어? 누구 지배하에 있다? 임차인. 누가 입증? 임차인. 임차인은 뭐를 입증? 선관주의 의무 다 했음을 입증. 그거 못하면 불난 거 뭐 진다? 책임 진다. 자, 83번. 여러분 수선 의무는 누가 지노? 빨리. 학집은 임대인. 수선 의무는 누가 진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필요비 들어갔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육비 종료시지. 근데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누가 수선 의무 한다? 임차인. 그래서 비용 청구 안 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근데 대규모 수선은? 대규모 수선은 무조건 누가? 임대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고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그 다음 원칙은 수선 의무 누가 지노? 임대인.
근데 특약으로 임대인이 안 지고 임차인 진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원칙. 근데 처음부터 임차인이 무조건 지는 거 있다. 비읍 시옷 시옷.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비읍 시옷 시옷. 다시 뭐 비읍 시옷 시옷. 다시 비읍 시옷 시옷.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형광등, 수도꼭지 이런 거는 처음부터 누가 진다? 임차인. 그걸 일명 뭐 비읍 시옷 시옷. 자, 그게 어디 있냐 하면은 84번. 원칙은 순서 누가 하노? 임대인. 근데 누가 처음부터 지는 것도 있다? 임차인. 어디 있냐 하면 셋째 줄.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그걸 일명 비읍 시옷 시옷. 그럼 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경우 아니라면 끊고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고 됐습니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 계약을 해지할 정하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뭐 누가 부담하고 임대인 하고 그럼 결국 비업 시옷 시옷은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그렇지. 잘 나온다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지문 만든다 말이지. 지문이 판례다 판례 판례가 지문이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판례인데 이런 걸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바꿔서 낸다고. 그럼 판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법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칠판. 그러니까 막 다른 선생님은 뭐 판례 개뿐에 판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판을 알아야? 칠판부터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갑니다. 85번. 아까 했죠. 불났다.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 임차인이 뭐를 다 했으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했음을 어떻게 한다? 정명. 그 다음 86번. 무슨 복구? 원상 복구. 비용 포기한 거로 본다. 무슨 복구? 원상 복구. 비용 뭐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문제 지문 어떻게 보는 줄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와, 아는 게 없어서. 어려우면 집에 가야지. 자, 그 다음, 87번. 여러분, 그죠? 임대차에는 몇 개 있노? 네 개 있지. 주택 상가 빼고, 그럼 두 개. 토지 임대차.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토지를 빌려가지고 거기 뭘 짓는다? 건물. 그럼 그 무슨 건하고 비슷하다 했노? 지상권. 그럼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의 계약 갱신.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지상물 매수. 그지? 근데 지상권은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노? 두 개. 그럼 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무슨 세요만 있다? 사세요만 있고 떼가면 파세요는 없다. 그게 어느 거냐 하면은 거기 지금 97번.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87번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하면 무슨 바?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 핵심 단어는 뭐? 근데 여러분 아까 거기에 283조 이건 지상권에 있는 거고 그걸 이제 643조에는 283조를 준용한다 이래 돼 있거든. 그게 뭐냐면 두 개. 아까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게 몇 조다? 283. 그게 643조에도 28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아까 주자.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 이거 강행 규정이거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인데 요거 강행 규정 뭐 그러면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인정 안 한다 하는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근데 무슨 반? 강행 규정이든 뭐든 모든 걸 박탈한다. 이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그렇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그게 핵심. 그런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하면 매수청구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60, 87번 O, 88번 X.
그 다음에 아까 쪽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또 하나 더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지 않고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매수 동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그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 세 개는 강행 규정이거든. 그런 거 철거하고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89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건물 기타 지상 일체 포기하기로 한 약정. 아까 뭐 포기하기로 한 약정 특약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90번. 아까 자 토지 장기간 빌려 건물 지었다. 기간 만료하고 현존하면 계약 갱신 청구.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몇 단계 구조? 2단계 구조다. 막 항상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근데 그거. 자, 지상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근데 부속물은 까다롭다. 그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90번 출제하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지상 건물 매수 청구권에서 줄쳤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 요건을 묻고 있지.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까다롭다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소용 여부 뭐 무허가 지상 가리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렇지. 까다롭지 않다. 그게 요구하는 거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91번 역시 마찬가지다. 뭐 까다롭지 않다. 자, 그러나 자. 그러나 됐습니까? 근데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되죠.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사세요 하면 사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사세요 할 수 없는 게 있다. 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고가. 뭔가? 무슨 가? 고가. 그 다음 목적에 반해서 축초. 고가. 목적에 반해서 축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거기에서 91번에 쭉 내려가서 찾습니까? 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임대 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찾습니까? 예. 그 다음 뭐,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슨 가, 고가. 이런 경우는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만료 시 잔존하고 있어도 포함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존 건물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 자, 고가라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고 줄친다. 어디에 동그라미?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사세요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됐다 하더라도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를 포함된 것이고 반드시 계약 당시에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하면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아까 거꾸로 문제 아까 반에서 축조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 무슨 가? 고가의 경우는 사세요 할 수 없다. 그 두 개. 그렇게 뽑아낸다고. 그렇지 않고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까다롭지 않다. 그 다음 92번. 또, 아까 그러면 뭐, 목적에 반하여 축초되고 고가의 경우는 예상할 수 없고 고가의 경우는 사세요 할 수 없고. 그 다음 92번. 맨 끝에 갑니다. 특수한 용도. 무슨 용도? 자, 어디에? 맨 밑에서 셋째를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라. 다시 뭐,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라 사업을 위해서 선취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어 사세요 할 수 없다. 자, 사세요 할 수 없는 거 지금 몇 개 나왔노? 세 개. 어느 거? 목적에 반하여 축초. 그 다음 뭐,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뭐, 고가. 그 다음 뭐 임차인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한 설치한 목전의 시설은 사세요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판례는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걸 이제 딱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 93번. 그러면 만약에 아까 갑 토지에 어리 임차유가 했다.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하고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유 할 수 있잖아. 그지?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임대인 토지만 있으면 되는데 건물이 요 절반은 임대인 토지고 절반은 제3자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임대인 토지에 있는 건물 중에 구분 소유. 다시 무슨 토지에 있는 거? 임대인 토지에 있는 지상 건물 중 무슨 소유 부분만 구분 소유 부분만 사세할 수 있고 무슨 소유가 안 되면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사세요 전부를 사세요 할 수는 없다. 그게 지금 뭐냐면은 9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중 즉 임대인 토지 건물 중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사세요 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지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세요 할 때 사세요 하면 계약 승립하잖아요. 형성권 사세요 하면 바로 매매 계약 승립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까지 요 임차인이 건물 짓는데 든 총 비용과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 그게 94번 셋째 줄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를 대금으로 하고 맨 밑에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비용을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원래는 몇 단계 구조? 2단계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1차적으로 사세요. 아니 계약갱신 청구하고 계약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못한다. 청구하고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2단계인데 근데 기간 안정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고. 그럼 해지 통고하고 매달 6월이지.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다는 말은 이미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그게 지금 95번. 기간 정함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여 소멸된 경우 매달이 지나가지고 6월. 그럼 이런 경우는 이미 임대인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미리 표시했기 때문에 무슨 청구 없이 계약 원래는 몇 단계 거쳐야 되는데 2단계 갱신 청구 없이 무슨 시 즉시 사세요 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96번 요거는 부속물 매수 어떻다? 그렇지. 뭐 그런 게 자동으로 돼야 된다. 조금 되려고 한다. 그러면 자 요는 요건이 몇 개고 세 개지.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근데 독립성을 어떻게 표현하노? 거기에서 건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성 부분이면 유익비다. 다시 구성 부분이면 무슨 비다? 유익비. 구성 부분 되지 않은 것으로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고가. 간단하게 동의 매수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근데 또 나왔네 또 나와지. 임차인 특수 목적 아까 앞에도 마찬가지게 임차인 특수 목적일 때는 사세요 할 수 없다. 그 다음 98번 종료되어서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됐습니까? 예.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일단은 여러분 그죠? 목적물을 뭐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으면 무조건 차임을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연체된 차임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 한마디로 자 간단하게 요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임차인이 차임 반 전세 무슨 전세
임차인이 지금 차임을 한 3개월 안 주고 있다. 누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할 수 없고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누구는 임대인은 깔 수도 있고 까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요 누가 행사하는 거고 임차인은 까세요 할 수 없다. 무조건 지불해야 할 연체된 거는 차임을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누구는 선택 임대인 보증금을 가지고 깔 연체된 차임이 있을 때 보증금을 가지고 깔 수도 있고 까지 않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무슨 차이는 보증금을 가지고 까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가지고. 그래서 요 주어가 뭐고 임차인이 그지 없다. 그다음 여러분 그죠? 그 차임채권에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종료 후에 목적물 반환 시 그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참차임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 다음 보증금을 지불하였을 때 뭐를 지불하였을 때? 보증금 100번.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입증 책임 거의 임대차에서는 입증 책임 누가 지냐 면 아까 임대인이 진다. 아 임차인 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났다. 임차인이 입증 선관주의 뭐 다 있음을 입증. 그럼 보증금 줬다 하는 것도 누가 입증? 임차인. 차임 줬다 하는 것도 누가 입증? 임차인.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임차인이 입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금 했다 입증 책임도 누가? 임차인이 부담하고 줬기 때문에 돌려달라. 그 다음 차임도 누가? 임차인이 지급했음을 입증. 그렇게 기억한다. 와 그렇지. 그렇게. 자, 이제 101번 끝까지 합시다. 그죠? 111번까지 있습니다. 10개. 11개. 그죠? 자, 111번. 101번. 어디에 동그라미? 주어가 뭐고 처음에 경우 끊어야지. 항상 길 때는 쭉 읽으면 안 된다. 제발 읽지 말고 길 때는 끊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첫 번째 경우 끊어야지. 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끊고. 그럼 그게 경우 끊어야지. 경우 무조건. 그럼 거기서 출발한다고. 어디에 동그라미? 주택. 주택이 있네. 주택이 주거 이외에 사용되는. 이 말은 자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면 여기인데 주택임대차는 주주주 들어가면 무조건 적용한다. 그럼 주택이면서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적용한다. 근데 비주거용일 때는 전부를 주거로 써요. 끝. 그럼 주택이잖아요. 일부로 다른 용도로 써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거꾸로 뭐 비주거인데 일부를 주거로 써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래서 거꾸로 비주거인데 건물의 주거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맨 끝에 스스로 법률 보호 대상에서 뭐 제외된다. 그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했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끝. 맨 끝에.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된 경우에도 뭐 적용되고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자, 103번 갑니다. 여러분 가면 자, 여러분 아까 했죠. 대항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 일자지. 그러면 대항 요건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주장하는 거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러려면 인도 신고돼야 되지. 인고 신고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원래는 그거 안 했으면 새로운 소유자 비켜하면 비켜야 되죠. 그럼 자, 주택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은 뭐 인도 신고돼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확정 일자는 경매 시에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 인도 신고 확정 일자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은 배당 요구 종결 시까지. 다시 언제까지?
경매 완료 시까지 하면 틀린다. 배당 요구 종기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인도 신고는 취득 요건 플러스 뭐 존속 요건. 취득 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 요건. 뭐가? 인도 신고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신고.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그래서 그거 103번 맨 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하고 있어야 된다?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5. 취득시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등록신고는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아 소유자 외에 세대주가 살고 있다. 무슨 자 외에? 소유자 외에 세대주 무조건 임차인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그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알 필요 없고 아,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만 공시하면 되거든.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신고될 필요는 없고 가족 중 몇인 1인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점유 매개관계에 있는 자 친구 이름으로 돼도 관계 없다. 같이 거기에 살고만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예, 그게 104번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 심지어는 하나 더 친구를 뭐라 하노? 점유 매개관계에 있는 자 하나 적어놓는다. 무슨 매개관계에 있는 자? 점유 매개관계에 있는 자의 신고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어떻게 다루노? 어? 아니 다가구는 뭐고? 에? 구분해라고. 뭐가 다르냐고. 1가 이렇게 기억한다. 다시 무슨가? 1가 한 여러 여섯 세대가 살고 있어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 뭐 다가구. 빌라 다세대. 되겠습니까? 다시 빌라 구분 소유자잖아요. 빌라 구분 소유 아파트 민법상으로 어쨌든 똑같거든. 다시 뭐 빌라 아파트 다세대. 그걸 다세대라고 하고 다세대는 호수까지 기재돼야 되고 여러 사람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 다가구. 다가구는 집업만 정확하면 되고 일가 한 사람이 소유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도 다세대는 아파트 빌라는 뭐까지? 호수. 그럼 자, 그 105번은 핵심 단어 다세대 빌라는 뭐까지 있어야? 호수. 집업만 가지고는 유한 공시방법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유한 공시방법이 집업만 유한 공시방법은 아까 무슨 가구? 다 가구. 그렇지. 그런 것들. 그걸 민법 중요하다. 그런 거. 그다음 여러분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고하는 이유는 누가? 제3자가 거기에 소유자 외에 세대주가 살고 있으면 아 무슨 차인이 살고 있구나 임차인.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아갖고 전대했다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되냐면 전차인이 신고되어 있으면 살고 있는 누가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차인인지 임차인인지 필요 없잖아요. 자 소유자 외에 지금 신고되어 있으니까 아 무슨 차인이 살고 있구나. 그렇지. 전차인이 신고되면은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보호받는다. 됐습니까? 무슨 차인이 신고되어 있으면 전차인 신고되어 있으면 누구? 임차인 대항력권 갖춘다. 거기에 106번 셋째 줄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마치고 있다면 맨 끝으로 가면 결국 임차인이 임차인의 대항력권은 전대차 되었을 때 무슨 차인의 대항력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권은 전차인이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서 적법 요약에 유지 뭐한다? 존속한다. 그 다음 107번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다시 뭐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임차인으로 보고 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권 갖춘다. 누가 아니어야 된다? 소유자. 자 그럼 좋다. 요거를
계정에 한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무슨 계정? 점유 계정. 무슨 계정? 점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인데 이미 신고돼 있다. 소유자인데 신고돼 있단 말이야. 그럼 소유자 신고돼 있는 거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팔고 소유자가 매도인이 다시 무슨 차인으로서 임차인은 이 집을 빌려서 사용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대항요건 갖추냐? 누가? 요 매수인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 아닌 자로 바뀌죠.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 아닌 자의 신고로 바뀌죠. 그러면 요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 아닌 자의 신고로 바뀌니까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무슨 날? 다음 날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다. 그게 지금 뭐냐면 107. 요걸 제목을 점유 계정에 한 임차인 이렇게 표현한다. 자기가 팔면서 다시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 언제부터 대항요건 갖추냐? 이미 주민등록 신고되어 있어도 언제? 매수인이 취득한 무슨 날? 다음 날. 을을 매수인이라 하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을명이 소유권 등기 무슨 날? 다음 날.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무슨 땅?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아까 경매 신청, 세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 대항 요건. 플러스 뭐 소액 보증금. 일대는 서울을 기준하면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 1순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일 때는 이 갑갑이다 말이지. 그럼 갑의 주택 임대차 있는데 만땅 찾더라. 어? 그럼 아까 뭐 인도 신고 하고 소액보증금 얼마? 1억 천 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700을 1순위로 배당받잖아요. 그럴 때 요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받는다 말이지. 일때는 아까 공동저당 동시실행 경매가액에 뭐 비례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건물의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토지 환가대금에서도 3,700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건물의 주택 임대차 할 때 토지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고 토지만 경매돼서도 토지 대금에 대해서도 3,700 받을 수 있다. 건물 안 받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요건은 건물에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뭐 하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러면 갑 토지에 토지만 있는 토지에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다고. 건물을 짓고 그 이후에 요 건물에 아까 주택 임차인 했다. 이런 경우는 아까 토지에 저당권 있고 이후에 건물이 짓고 건물에 주택 임대차 있을 때 요 토지가 건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도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107번. 아, 107번이 아니고 뭐 108번. 자, 근데 아까 소액보증금, 그냥 소액보증금 중 일정이 하면 토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앞 문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간다. 줄친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지상 건물이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자, 그러면 처음에 건물, 됐습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만, 자, 그 뒷문장이 중요하다. 뭐, 저당권 후 신축된 경우. 다시 뭐,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후 신축된 경우는 토지 가격의 한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짱 중요. 그거 잘 나온다고. 그 다음, 아까 저 요, 얼마?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 보증금이 얼마다? 1억 천 중에 얼마? 3,700이지. 그럼 1억 천 필요 없고, 어쩐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단 말이지. 소유자가 지금 돈 안 주고 소유자가 지금 똥꺼지 되기 일보직되다. 그래도 얼마를 챙기려고
3,700 챙기려고 됐습니까? 책 거기 살고 있지 않으면서 돈 3,700이라도 받으려고 그게 무슨 임차인 것처럼 소액 임차인 것처럼 들어갔다 할 때는 3,700을 1순위로 배당받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가장 소액 임차인이란다. 그걸 몇 번? 109조 109번. 그래서 거기 한 다섯째 줄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활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처야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뭐 회수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집에 가서 혼자 읽어갖고 지금처럼 되면 한 몇 번 읽으면은 다음에 여기에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민법 쉬워진다. 아니 전부 다 쓸데없는 지문 한 개도 없다. 근데 아까 뭐 추신명령 그런 거 빼고 그거 빼고 그 다음 자 110번 그럼 여러분 체결 당시에는 또 이게 판례 체결 당시에는 이거 1억 천이 넘었거든. 만땅 찾는데 1억 천 넘었는데 중간에 정당하게 감액이 돼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정당하게 뭐 돼가지고 감액 돼가지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다. 그럴 때는 3,700을 뭐 1순위로 받을 수 있다. 그게 110번 둘째 줄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정당하게 보증금 감액을 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다면 그 다음에 통정에 한 계약에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는 이런 말 잘 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1년마다 올릴 수 있다 없다? 있지. 1년마다 올리는데 몇 퍼센트? 5%지. 몇 퍼센트? 5%인데 이 5%는 됐습니까? 자 몇 년 계약했다? 3년 계약했다 말이지. 근데 자 1년 올린다.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잖아요. 왜? 계약 3년 했으니까 나가면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몇 퍼센트? 5%로 제한하고 있거든. 또 5% 5% 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갱신한다. 30% 올렸다. 기분 나쁘다. 어떻게 하면 되노?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만료하고 있고 다시 재계약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와 그럼 또 기간 중에 올려도 만약에 15% 올린다. 임차인이 무슨 케이크? 합의하면은 요건 관계 없이 그대로 뭐 유효. 그게 지금 11번. 그래서 그거는 둘째 줄 존속 중에 당사자가 일방 약정한 차임을 증감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고 무슨 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종료 후 재계약하거나 종료 전이라더라도 뭐로? 합의로 정해간 경우는 5% 적용되지 않고 무슨롭게? 자유롭게 오늘까지 한 번 다 봤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무슨 뭐 보듯이 그렇지 자꾸만 봐라 자꾸만 봐라고 어떻게 봐라고? 자꾸 봐라고 오늘 여기까지 마침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으면 이거 용의 시간만 많으면 천천히 하면 재밌거든. 근데 이게 바쁘니까 되겠습니까? 예. 아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뗐다는 게 중요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가서 한번 자꾸만 본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